여기까지 웬일이세요? 내 새끼 잡아먹으냐? 네가 우리 지호를 죽였어! 너 죽고 나 죽자! 뭐야? 왜 가만히 있는 거야? 역사자비를 하는데도 왜 당해주만 있는 거야? 이 정도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식 잃은 아픔에 비하면 나도 우리 미소가 화재로 죽은 줄 알았을 때 애가 다 끊어지는 줄 알았어. 내 새끼 죽은 거야? 서리경 당신이 정말로 우리 지호 죽였어? 죽었다면 내가 맞아. 네가 우리 지호 재벌 3세 만들어 놓고 회장님 가짜 손자로 살게 해놓고 내 자식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당신도 엄마니까 알 거 아니야. 엄만 자기 자식 건드리면 그 누구도 용서 못해. 혜수를 우리 지호가 죽이려고 해서 우리 지호를 해쳤다. 그 말이야? 다시 말해주지. 강지호가 정말 죽었다면 내가 죽인 거야. 천벌받는 줄 알았잖아, 당신도. 살아 돌아온다면 천벌이 아니라 형벌을 받게 될 거야. 내가 강지호 죽일 거니까. 혜수는 살아있잖아. 근데 왜? 내가 안 하면 혜수가 죽일 거니까. 그건 막아야지. 강공숙, 당신은 그냥 재벌 3세 엄마로 살아. 그건 봐줄게. 남은 세월 생사조차 모르는 아들 그리워하는 게 당신한텐 충분한 천벌일 테니까.